맥주 하실? 오빠가 줘. 맥주? 야, 진짜 좋아하는구나. 오, 오.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. 정 마셨습니다. 미어요. 종종. 미어요. 종종 해주세요. 예. 맛있어? 아. 시원하겠다. 저 행복한 표정. 힘들었나 봐. 아니, 안 힘들었어. 아, 근데 막 진짜 보고 싶더라고. 저게 진심이야. 그치. 아. 뼈저리 느꼈니? 힘든 것보다는 내가 얘랑 더 시간을 보내야겠더라고. 오, 최고다. 좋아, 최고다, 좋아. 진짜. 더 익숙해져요. 얘도 좀 덜 익숙하니까. 다음에 한 번 또 데리고 나가. 알았지? 아, 결혼 나갈 거야, 이제. 그럼 이왕 하는 거 1박 2일. 1박은 안 돼. 왜? 이유 없어, 안 돼. 이유가 없는 게 어딨어. 외박은 같이. 같이, 함께. 내가 애기 데리고 외박한다 하면은 좋아할 거잖아. 아니요. 거짓말 치죠. 너 혼자 입술 올라갔어. 그 뭐야, 느꼈어?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뚝심 있게 오뚜기 같은 남편이 되고 싶고요. 아들인 승재한테는 우리 아빠는 나를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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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. 항상 사랑만 주는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저도 바빴잖아요. 항상 전 생각하기를 양보다 진로 승부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었거든요. 뭐 계속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저도 보면서 같이 반성 많이 했어요. 여기도 반성 많이 해야 되고. 네. 예. 그리고 준혁 씨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제가 봤을 때 충분히. 왜? 왜냐면 하고 싶어 하는 게 막 보여. 근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.